그 수사기관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 잔저버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공수처장님 잠시만요. 지금까지 몇 건 입건하셨습니까? 의혹이 없으면. 의혹이 잠시만요. 지뢰한 게 아니니까. 의원님.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저를 지금 잠시만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제가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원님. 이렇게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재현님. 잠시만요. 전재현님. 장관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몸통은 물론이고 한치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 저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 제가 분명히 선거 개입이니 또는 공작이니 이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발언으로 그것을 튀기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다. 저보고 지금 공작을 하거나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전주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란 자,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휴 진짜 전주 의원님 아 진짜 제가 왜 사회만 맡으면 이렇게 싸우는 그날 굉장히 그 법무부 장관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왜 화를 내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주 의원입니다. 그 수사기관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좀 관련해서도 또 앞서 그 민주당 의원님의 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 잔저버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요.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감찰 지시나 진상 조사 지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 시민단체가 아마 뭐 며칠 안에 고발을 할 것 같아요. 또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는 또 입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공수처장님 잠시만요. 전재현님. 지금까지 몇 건 입건하셨습니까? 의혹이 몇 건 없으면. 의혹이 잠시만요. 지뢰한 게 아니니까. 의원님. 제 듣고 얘기하세요. 저를 지금 잠시만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공수처장님. 네네. 지금까지 몇 건 입건했습니까? 제가 알기 한 2,500건쯤 접수해서. 아니 입건. 그 입건한 20, 것이. 20한 서너 건 입건. 23건이죠. 그럼 네. 그중에 4건이면은 6분의 1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수사를 위해서 지금 공수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뭐 판사도 하셨으니까 한번 판결문 볼게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법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죄로 지금 입건한 거죠? 입건 죄명이. 그렇죠. 뭐 지금 죄명은 그렇죠. 네, 언론 보도상으로. 예. 네. 아니 그래서 굉장한 이건 논리의 비약이에요. 이게 지금 징계 사건에 나와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의심이 되니까 단순히 의심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소송에서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쟁점이 된 게 그 두 가지 그리고 이거 판결 선고가 10월 중순에 있었는데 10월 말에 입건 그러면 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저희가 22일 날. 22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법무부 저 검찰에서조차 이게 2월에 지금 혐의 없음 처분을 지금 내린 사건이에요. 뭐 윤석열 죽이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검찰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완전히 지금 공수처가 그래서 아까 검찰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해 보았다. 아니 그렇죠. 아니 굉장히 이거는 책임을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공수처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원님 이렇게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재 의원님 잠시만요. 전재 의원님 장관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예 저 잠깐만 위원장 장관님 지금 전재 의원님이 장관님에게 질의하신 건 아니어서 예. 예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셔서 질의 시간이 끝나면 답변기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지금 그 공수처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통해서 좀 여쭤보고요. 법무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2일에 검경이 협력해서 이 대장동의 사건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지금 정민용 씨와 지금 정진상 씨와 지금 통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게 검찰에서 흘리지 않은 건 맞죠?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게. 우리 검찰은 흘리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네.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경찰에서 포렌식 지금 하고 있고 검찰에 아직 통보가 안 됐거든요. 보면은 정윤용 씨와 5분 통화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부실장과 지금 또 7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검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직후에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져요. 그리고 8시 47분에 길 가던 행인이 휴대폰을 주워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그 정진상 부실장은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7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냐. 이것은 당연히 이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뒤에 보겠습니다. 왜냐 이분이 바로 이재명 그 후보의 복심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종들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으로 시작해서 성남시장 되니까 성남시 정책보좌관 또 경기도지사 된다면 정책실장.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은 뭐냐면 지금 유동규 씨와의 그 압수수색 직전의 그 통화 내용이 과연 정진상 부실장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겠냐. 사실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정진상 부실장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진상 씨의 지금 조사가 불가피하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무성 사장의 좀 사퇴 종용에 녹취록에 보면 정진상 실장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지금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이 황무성 실장에 대한 이러한 그 사퇴 압박은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뒤에 보면 그 대장동 그 사건 관련해서 항상 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된 문건은 항상 정진상 씨의 이런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동 출자자로 참여해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뭐 이런 내용에 이재명 시장도 당시 시장도 사인했지만 그 다 모든 것이 다 지금 결재란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 오늘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민의 74%는 대장동에 윗선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개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 매우 중요하다. 뭐 의원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지언정 대장동 이 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몸통은 물론이고 한치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 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수사 지휘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든 또 정진상 실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구체적인 말을 저한테 듣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남시장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는 정리를 것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주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의원님, 자 제가 그럼 이제 제가 답을 할 차례죠,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만 듣고 다음 분으로 질의 진행하도록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두 축에서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주범되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는 전주 의원님 지금. 전 의원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장관님 답변만 듣고 아니 질문을 하셔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장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빈 곳을 무슨 뭐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쯤 했으면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아까 뭐 정진상 실장인지 그분인지 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통화 내역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사에 있어서 단서가 있으면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요. 자, 아까 이 말씀 제가 분명히 선거 개입이니 또는 공작이니 이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발언으로 그것을 튀기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다. 저보고 지금 공작을 하거나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전주 의원님?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란 자,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선거 개입이니 공작이니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지금 제가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곳 법사위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전주 의원님, 박봉계 장관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휴 진짜 전주 의원님 박봉계 장관님 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제가 왜 사회만 맡으면 이렇게 싸우는 건가. 자 최강욱 의원님 아니 전주 의원님 지금 그만하세요. 아 전주 의원님 아니 그러면 정부의 일원으로 나왔는데 선거개입 했냐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죠 장관이 그러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의원님 그건 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전주 의원님 정부의 일원으로 나왔는데 대선에 개입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장관이 가만히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장관입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김용민 의원 보고는 술자리에서나 할 얘기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 법무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그 10월 21일이 이제 종합 국감이었는데요. 이제 그날 한 9시 저녁 9시 반경에 이제 법사위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9시 23분에 유동규 씨에 대한 그 영장 그 기소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공소장 접수가 9시 23분에 좀 됐고 거기에서 영장 구속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업무상 배임은 빠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뇌물죄로만 지금 기소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보고는 좀 받고 계시니까 그럼 이런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다. 그건 언제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무슨 그걸 뭐 그러면 그 공소 제기 전에 보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이 대장동 수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검찰국장을 통해서 예.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그날 유동규 뭐 저기 배임을 뺀 기소 전에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걸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는 지금 받으셨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공소 제기 전에 받으신 건지 후에 받으신 아니, 건지 그거는 보고는 여러 번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요 며칠 네. 상관은 지금 못 네. 받고 있습니다만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에서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받는데 보통 그러면 공소 제기 전에 받는 질의 취지가 지금 저 배임을 뺀 기소 여부를 네. 기소 전에 보고를 네. 받았냐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네. 그 배임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에 대한 얘기들이 뭐 있다는 정도는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보고를 받았을 수도 좀 아마 있다. 기소와 동시에 배임을 뺀 기소와 동시에 그 점에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사위 끝나자마자 이게 검찰이 그 전에도 보고를 할 수가 기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법사위가 있었던 날 아닌가요? 법사위에서 이것이 그 전에 기소를 해서 이제 그렇게 업무상 배임이 빠진 기소가 이루어진 걸 알면 그날 굉장히 그 법무부 장관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전주현님 법사위 개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 화를 내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어떻게요? 자자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현님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전주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자. 아니 지금 그 제가 잘 정확하게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마치 제가 그 지금 뭐 제 경험 속에 제 경험 속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전주 의원님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자. 네, 자 괜히 제가 발언 게 괜히 드렸어요. 전주현님, 자 정리해 주세요, 전주현님. 자 사실관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네. 하셨습니까? 제가 자, 뭐를 숨기기 위해서 뭐?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전주현님, 참네. 자 수고하셨어요. 소병철 의원님 꼭 가셔야 됩니까? 1분만 하세요, 1분만. 알겠습니다. 예, 예. 네.